Wo ist Beilauch? Das ist kein Beilauch, oder? Hm? Wo ist Beilauch?유황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것도 있는데 냄새는 안 나요. 냄새는 안 나는데. Baby, is that still Beilauch? This is our Beilauch. 맛있어. 맛있다, die schwarze Farbe. 저거 넣을 건가 봐요. 근데 이게 바일라후를 피우면은 집안의 냄새가 진동해요. 여기 이제 schwarze Farbe war für die Feuer anzünden, oder? 응? Das war? Das war? Ach so. 번개탄이구나. 네, 검은 거는 번개탄에 해당합니다. 이렇게 불을 피운 다음에 그 위에다가 바일라후 올리나 봐요. 유향을. 이렇게 우리 집에 유향 세트입니다. 유향을 피우는 번개탄의 유향에 이것도 남편이 어디 아랍 국가 가면서 사온 건데 그 크리스마스에 유향을 피우는데 유향 영상을 한번 찍고 싶다 생각을 했는데 제가 피울 줄을 모르거든요. 그런데 크리스마스는 지나고 지금 새해지만 남편이 심심했나 보네요. 지금 유향을 피우고 있습니다. 저 번개탄이 일단 타야 요 돌멩이 같은 돌멩이 맞아요. 굉장히 딱딱해요. 돌멩이 같은 유향을 얹으니까 지금 일단 불을 피우고 있습니다. Du kannst die schwarze Dinge bei auf dem Feuer geben. 저기다 타고 나면 그 위에 올릴 유향. 유향 피우고 나면요 집 안에 그 유향 냄새가 싹 빕니다. 유향 냄새를 뭐라 그래야 되나? 설명하기는 힘든데 향이랑은 또 다른 그런 냄새인데 아 성당 가면은 이걸 피우겠구나. 성당 가면 그 미사할 때 그 신부 옆에서 보조하는 아이들이 이렇게 향통에 흔들고 다니는 게 유향이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천주교인이 아니라서 잘 모르겠어요. 잘못 깊이야. 남편이 야매로 불을 띄우고 있습니다. 지금 저거 그릴할 때 쓰는 그릴할 때 쓰는 그 불내는 알코올 같은 건데 이 향을 이렇게 야매로 하면 안 되죠. 불이 붙고 나면 유향을 넣고요. 시어머니는 정정하시는데 남편은 아주 가끔 하거든요. Das schmeißt mir jetzt weg, Baby. Nein! Das von Oma! Danke, weg. 아, 남편이 이 까만 게 숯이랍니다. 숯에 불을 붙여서 뻘겋게 타오르면 그 위에다가 바일라우, 유향을 얹나 봐요. 유향? 여러분은 지금 유향을 보고 계십니다. 그냥 냄새 맡으면 냄새는 없어요. 냄새는 없고 작고 합니다. 아 성당 가니까 유향을 파네요. 우리 그 아드몬 갔을 때 거기 성당에서도 휘난 봉지 조그만 거에 이유로 주고 한번 산 적이 있거든요. 그래갖고 시어머니 갖다 드린 적이 있어요. 네 번개탄 다 탄 위에다가 유향을 올렸습니다. 지금 유향이 아 유향이 녹네요. 유향이 타는 걸 처음 봐서 유향이 이렇게 녹는군요. 녹으면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오고 집안에 연기로 가득 차는 거죠. 어, 냄새는 이렇게 썩 좋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성당을 안 다녀서 유향 냄새를 모르거든요. 근데 유향을 한번 피면 집안에 냄새가 진동을 해요.
12월에는 크리스마스 경에는 피우는데 남편이 왜 1월 중순에 이걸 피우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정리를 했군요. 정리하기 전에 한번 피우고 싶었나 보네요. 네, 우리 집에 올해의 유향은 이렇게 한번 피우는 걸로 막을 내립니다.